거의 달에 막 많이 먹습니다. 아 맛있겠다. 본인 이름도 알아먹는다. 자, 이네 한국 팔면 대박 날 거 정말. 아 그러세요? 그럼 제가 이 양념 장사는 진짜 해야겠네요. 형제랑 생크림을 코코넛.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말 아닌가? 아 맛있겠다. 네. 아 나 젖살 너무 좋아. 다른 거 먹어봤어요? 위에 있는 거는 먹어봤어요. 나시레막. 네, 이거 바로 나시레막입니다. 나시레막. 네. 자신 있게 말레이시아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. 합니다. 네. 근데 나시라는 표현이 인도네시아 말 아닌가요? 나시고랭 같은 말이에요. 네. 아, 말레이시아에서 나시도라고 해요. 인도네시아에서도 나시라고 합니다. 오. 네. 오. 나시가 아, 뭐죠? 나시는 밥. 르막은 뭐예요? 르막은 지방이라고 하는데 왜 지방이라고 아는지 약간 기름질 때문에 아, 그 이 나시 르막은 만들었을 때 밥을 코코넛 밀크와 아, 같이 지어서 약간 기름질 조금 아, 있어요. 밥물을 그리고 딱고기와 멸치 딸콩 네, 그리고 말레이시아 산발 소스 있는데요. 네. 이렇게 다 합쳐서 같이 먹습니다. 아, 네. 진짜? 네. 얼마나 기름지겠어. 달짝지근하겠네. 네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네. 네, 그 밑에 보시면 이 나시르막을 주먹밥처럼 만든 뒤에 바나나 잎에 네. 삼각김밥처럼 산 다음에 말리기도 합니다. 아, 이거 먹네. 근데 원래 사실 제가 먹어봤는데 그 바나나 잎 있는 밥은 먹었으면 더 맛있습니다. 간에서도 옛날에 이제 길거리 음식 있잖아요. 다 웬만하면 다 나무잎에다가 이제 샀거든요. 네. 왜냐면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말레이시아가 커피보다 차를 많이 먹거든요. 이 차를 바로 때 다르겠네요. 아, 나 이거 TV에서 봤어. 마시는 것처럼. 아, 이렇게 춤추면서 막. 예. 양손으로 이 주전자를 들고 자를 당기는 거예요. 하나도 안 흘려. 네. 오, 아, 그게 네. 좋아요. 이런 숨물리가 없어요. 이런 때딸이라는 말을 나오거든요. 때라는 말은 말레이시아 말로 자. 딸이를 당기다. 당기다. 네, 당기다. 이런 것까지 인하여 약간 거품이도 생기고 맛도 되게 부드럽거든요. 네. 아니,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나왔어요. 안 흘려? 너무 신기해. 하나도 안 흘려. 흘린 건 편집한 거 아니야? 안 흘려. 이런 거는 대회까지 있습니다. 아, 네. 대회도 있대, 이거. 이게. 아, 안 흘려. 이게 무슨 맛이에요, 이거는? 매끌 때 맛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맛은 더 부드럽고 아~ 네.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. 조금 더 부드러워요? 잘 섞여 있으니까. 한국 사람만큼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그 라면을 많이 먹겠다고 들었는데 저는 거의 맨날 아침 그 불닭 볶음면을 먹고 있거든요. 아 진짜? 네. 아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. 아침밥으로 항상 먹는데 진짜 대박이다. 근데 어떤 유명한 미국 블로그를 보면은 그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인스턴트 라면 탑10 안에 네. 다섯 개도 말레이시아 라면이 있어요. 그 불렀네. 자,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일단 맛을 먼저 볼까요? 아, 진짜요? 저희가 말레이시아 라면. 네. 관리대가 준비해 왔대요. 네, 이거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온 라면. 이거는 인도네시아면 아닙니다. 아, 유승현 씨 뭐 하세요? 라면 오셨습니다. 이통 마이 관리 륜서 퇴전 파이디리시아네. 오!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 카레 맛이거든요. 카레 맛이요?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웬만하면 거의 카레 맛 많이 먹습니다. 아 맛있겠다. 본인 이름도 알아봐. 장이 장난 아니네. 진짜 맛있겠네요. 형제야. 먹어도 돼요? 냄새 좋다. 근데 한국 팔면 대박 날 것 같아. 정말. 아 그러세요? 그럼 제가 이 양념 장사는 진짜 해야겠네요. 형제야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. 어때요? 진짜 맛있어. 카레가 매운 카레 맛. 아니 매운 카레 맛. 매운 카레 맛. 아니 매운 카레 맛이에요. 완전 맛있어. 약간 그 인스턴트 라면으로 보기에는 되게 국물이 진해요. 맞아요. 사골 같은 느낌. 네. 집에서 말레이시아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엄마가 끓여준 국수 같은 맛. 아, 그런 거죠? 제가 이걸 한국에서 맛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50세 카레면이라는 게 우리나라에. 그렇죠. 그거를 물을 3분의 2만 넣고 끓이고요. 거기다가 우리나라에 사나이 울리는 라면이 있어요. 다 우린 스프를 더 넣어요. 그리고 버터랑 생크림을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코코넛 밀크 끓이면 이 맛이 납니다.
저 자신 있어요. 됐어, 다 알았어. 이제 팔 수 있어. 근데 이게 저는 왜 팔지? 아, 지금 다 드셨어요? 네. 너무 맛있어요. 완전히 다 먹어가지고. 왜 이렇게 마세요? 이런 건까지. 아, 식욕이 좋은 거 보니까 연애하는 건데. 진하잖아요, 이 안에 봐요. 20인분이 하면 이렇게. 이제 땀 닦으세요. 근데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서 모두 다 깨끗이 먹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. 어, 다 먹었네요, 정말. 오. 니콜라이 어때요? 1위 할 만해요, 이게? 아, 네. 일본에서 가리우동이 있는데 가리우동의 라면 버전 같은 맛인데 고기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고기? 가래 맛이니까 고기 있으면 닭가슴살. 네.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스턴 뭐죠? 라면 끓었을 때 고기, 치킨, 양파, 토마토 다 넣은 거예요. 그래서 마신도 되게 그런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아, 잘 먹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꼭 있거든요. 물어보세요, 꼭.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어떤 좀 특별한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쇠고챙이를 가지고 뭐 볼이나 맞아, 나 TV에서 털을 뚫어서 이렇게 몸, 그런 몸에 채로 빌리는 거죠. 그런 걸 하는 신념이나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아, 네네. 다이푸삼이라는 축제인데요. 이 축제는 사흘 정도 걸쳐 하면서 쪽채날에 그 바뚜동을 입는 사원은 약간 꾸며서 하는데 근데 제 이 쪽채를 하이라이트는요. 왜 뚫어요? 안 아파요? 근데 뚫는 이유가 힌두교 신자들은 약간 신에게 약간 희생 제물 자기를 죄했던 것은 약간 용서해달라고 약간 그런 의미예요.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본인에게 고통을 주는 거. 고통을 시키는 거예요, 그냥 아이. 근데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. 네,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그죠. 야, 근데 그 잠깐 라면 먹었다고 입 안에서 계속 그 말레이시아 조미료 냄새가 퍼지니까 진짜 외국 방송하는 느낌. 맞아요. 입에서 카레가 계속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이런 사진 보고 그러니까 약간 말레이시아 라면을 많이 먹어서 돈을 끼 시작했어요. 잠깐 바꾸다가 선셋 보일 것 같아가지고. 전 세계 저기요. 오세요. 말씀하세요. 네. 말씀하세요. 전 세계 이제 네 개밖에 없는 그런 오랑우탄 재활센터 말레이시아에 있다고 들었는데. 오랑우탄. 네. 세필로이라는 재활센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. 근데 이 센터는 사실은 장거리입니다. 정글이요? 정글, 네, 정글이에요. 거기 진짜, 시설이 진짜.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. 센터가 아니라 정글이네요, 그냥. 네, 이 정글이 무려 한 4천 헥타르 되더라고요. 네, 어미가 머리거나 아프면 입은 오랑우탄을 보호하기 위한 센터거든요. 그래서 이 오랑우탄이 말레이시아 순수한 말이거든요. 이 오랑이 인간, 네. 우탄은 숲. 아, 오랑우탄이 말레이시아 말이에요? 네. 숲 인간. 숲에 사는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인간과 한 90% 정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가이드는 이 오랑우탄이 한번 얼굴을 기억하면은 머리를 바꾸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찾아와도 이 여행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. 알아보아. 형식형 씨가 머리 올리고 하면 못 알아보진 않아요. 제가 안경을 벗었을 때 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, 그렇게. 벌어도. 재밌는 거 보여주면. 뭐 웃는 거예요, 그냥. 웃는 거예요. 그냥 여자가 먹여. 근데요, 이 오랑우탄이 옛날에는 한 18만 마리 있었는데 2006년도에 거의 4만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. 아이고. 그만큼 많이 그 숙자가 엄청 줄어서 사람들이 사냥해요? 아니 이제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. 이게 산림이 없어진 천연이 높에 뛰면서 약간 이게 오랑우탄뿐만이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오랑이도 말레이시아 오랑이 몇 마리 밖에 안 남았어요. 오랑이. 아니, 호랑이는 말레이시아 대표적인 동물이거든요. 그렇죠. 한국과 말레이시아 50년 기념으로 수교 50주년 했을 때 그런 말레이시아 호랑이와 한국 호랑이 같이 나와 있는 기념 우표까지
만들었습니다. 이렇게요? 네. 네. 식이 50주년 기념으로 했네요. 우리나라 호랑이. 이 호랑이도 기억난다. 말레이시아 호랑이. 네, 말레이시아 호랑이 원래 공식 이름이 말라야 호랑이라고 하는데요. 말라야. 이 말라야 호랑이는 다른 종류 호랑이보다 되게 작아요. 근데 작은 만큼 약하지가 않아요. 이 호랑이는 곰이랑도 싸우고 오히려 꼬끄리랑도 싸운다고 했어요. 그만큼 작지만 강하다. 싸워서 이겨야 강하고 싸우는 건 다 싸우지. 이봐요, 누가 이겼어요?